아우 형. 어? 내가 형한테 새로운 별명 하나 지어주지. 좋은 거 해야 돼. 궁금하네. 궁금해? 천 원 어때? 천 원. 5천 원. 형이 오시니까 5천 원. 야, 씨, 오. 아, 오빠답다. 야, 잠깐만. 500원이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50원이. 5만 원도 있잖아. 5만 원. 신권 빳빳하게 5만 원 줬지. 그래. 왜? 심사인단이한테 미안해서. 야, 별명하면 아, 백마탄자 정도는 돼야지 좀 어떤 힘이 백마탄자? 좀 느껴지지. 어머, 어머, 어머. 어떤 언니, 느낌이 있잖아. 백마탄자가 누구예요? 별명만 들어도 거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조용 올리면 알 수 있어. 조용 올리면요? 그럼 혹시 만약에 그분 목사님? 그분 목사님? 백만 타고 오신다고? 목사님. 아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백만은 아니 백만 아닌데. 안녕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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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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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얼굴 표정들이 좀 환하고 밝습니다. 네. 네. 예수들과 복습을 아주 잘 해오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뭐, 딱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혹시 목사님 100마를 어디다 주시고? 100만원? 주차하셨나요? 아니, 언니가 100마 100마. 100마가 무슨 뜻이에요? 흰말. 하얀 말. 하얀 말? 네. 전 차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지 않고. 오늘 어떻게 공부 100만 나오는 걸 예습을 했군요. 그것만 저희가 아, 예습. 그래요? 네. 네. 우리 예습하기 전에 아, 필수 과정 있죠? 복습. 복습. 지난 시간에는 아주, 네. 아주 재밌었었는데요. 네. 정말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아, 그랬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뭘 공부했죠? 할렐루야. 아,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저기 김상훈 학생이 네. 한번 할렐루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참. 할렐은 그, 저기,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루는 유. 당신이란 뜻이고, 야는 하나님의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박수 한번 갑시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늘 알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됐는데. 네. 아, 오늘 아주 그냥. 짧아서. 아니, 늘 짧은 것도 잘 얘기를 못했어요. 아, 네. 오늘 아주 정확하게. 네. 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네. 네,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는 계시록의 신약에서는 처음 등장을 하죠. 네,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몇 번 쓰여졌었나요? 네 번. 옳지, 네 번. 네 번 등장을 했죠.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아,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 사이에 영광 뭐 순서 좀 바뀌어도 되는데 능력? 구원 영광 능력 능력 두 번째는요?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었나 그때?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심 우리는 제일 견디기 힘들 때가 내가 부당한 대접이나 부당한 경우를 당할 때. 네. 이거 어디가,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순, 불확실, 허무. 이게 인생사를 요약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실권자가 인생을 살았는데도 결국 모아진 결론은 인생은 모순이더라. 불확실하더라.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어느 경우에 할렐루야가 있었죠? 세 번째. 생물과 24 장로가.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이거 지난주에 아주 아멘. 강조를 좀 했는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요. 그렇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완성,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우리 성경만 봐도 다 이 의미 등장을 하죠. 네 번째 뭐였어요? 통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네. 이렇게 다스림.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통치와 다스림. 자, 이것이 할렐루야가 터쳐 나오게 되었던 현장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큰 섹터로 우리가 지난주 유대인의 결혼 예식, 결혼 풍습, 풍습을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첫 기적으로 택하셨는가 의미까지 우리가 연결 지어봤죠. 자, 우선 유대인의 결혼은 몇 차례에 걸쳐 시작이 되죠? 세 차례. 첫 번째. 정혼. 절기 때 만나는 거. 신랑이. 그거는 이제 그 결혼 가정. 전에 그냥 썸씽이 있는 거고. 아, 네. 네. 그 자체가 결혼식 아니에요. 그럼요. 절기 때 만나는 눈빛이 게. 만나서. 네. 눈빛이 마주치는 거죠. 그렇죠. 마주치는 눈빛이. 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요. 그렇죠. 신부집에 가는데 세 가지. 얘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네. 뭐였죠? 서약서하고요. 포도주. 그렇죠. 금과 금. 그렇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가? 자기 집안. 나는 야성 손가 집안의 종손으로서 아무개입니다. 대개 따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맡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세 가지를 또 물어요. 네. 뭘 묻는다 그랬어요? 지정의와 관계된 세 가지 질문.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질문에 흡족하게 만족이 되면 이제 딸에게 의사를 물어요. 네. 너 괜찮겠니? 네.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지난 시간에 사실 물어보려고. 네. 근데 거기서 신부가 아니요 이러면 끝인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네. 이미 눈빛이 이 뒤에는 신랑과 신부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집을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양식이죠. 양식. 근데 지정이를 물어봤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예. 질문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1년간의 별거가 이루어지죠. 두 번째 결혼식을 이제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데리러 오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주간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이제 우리도 이제 무슨 수업을 받자 그랬죠? 신부 수업을 지난 한 주간도 잘 하셨어요? 네, 이쁜 거 보니까 신부 수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이 백마를 탄 자입니다. 백마를 탄 자 강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는데 자,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예고 하나입니다. 예고. 그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 네. 20장 공부인데 아주 머리에 지진나는 공부.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아주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대충 알죠,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이라. 성경책에 보면 제목도 천년? 왕국.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아. 근데 미리 하나 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목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성경책에 뭐 각 그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들이 네. 성경의 근간 제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예습을 좀 잘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 시간 전에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수업 진행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19장을 좀 마치겠습니다. 11절서부터 우리 몇 절을 좀 읽고 또 끊고 설명 듣고 다시 또 성경을 들어가십시다. 네. 저기 우리 박진희 학생부터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16절 한번 같이 읽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9강 백마를 탄 자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그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열린 하늘을 보는 자리예요. 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목도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하늘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매번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다. 그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열린 하늘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몇 차례 나와요. 첫 번째 스데반이 그렇죠. 예. 스데반이 숨져갈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죠. 그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때 많이 배웠어요. 일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전투적 의지를 말할 때 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중간에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싸우려고 서 있지만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서 있지만 이 싸움은 누가 하신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어갈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할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골골짜기를 내가 통과하는 인생의 국면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외에도 열린 하늘을 보여줄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두움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열린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예배 얘기를 했지만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열린 하늘을 통해 궁극적 약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현실이라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도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없다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소망의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털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정말 이게 대세일까? 내가 이거 맞는 삶일까? 자꾸 혼란이 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른 땅에 서 있지만 눈은 어디를 지향해야 돼요? 열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이 뭔가.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게 사실. 이거를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여기 보니까 뭘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자. 우리 성경에 백마를 탄 자
앞에 앞에 사람 본 거 있죠. 예, 예. 예수님을 두 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와 여기 백마를 탄 자의 차이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때는 적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6장의 백마를 탄 자는 무기가 달랐어요. 예. 뭘 갖고 있었죠? 화살. 아유, 우리 정중원 왔어요. 복습을 많이 했네. 활을 갖고 있어요, 활. 여긴 지금 백마를 탄 자가 뭘 갖고 있어요? 칼. 칼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활, 칼. 네. 칼. 6장에는? 활.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는 똑같이 백마 탄 자인데 무기가 활이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면 주로 성경에서 이 활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용도로 네. 주로 활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도 보면 뒤에 활 그림이 있죠? 그런 의미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19장에 이 백마 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건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 시간에 누구와의 혼인잔치 그림을 봤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 그림을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그림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마 탄 자는 문맥상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이름이. 진주와 진실. 예, 여기서 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똑같이 백마를 탔는데 검이에요, 검. 그죠?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가다 학자들도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흰말 탔으니까 무조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6장의 이 백마도 그리스도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좀 살펴야 됩니다. 원문도 살피고 문맥도 살피고 배경도 살피고 그래서 보면은 이 6장은 바로 이 19장의 백마 탄 자를 뭐 한 자예요? 이미테이션. 가짜. 짝퉁이에요, 짝퉁. 원래 그 이단들이 전혀 다르게 들어옵니까? 아니요. 비슷하게. 헷갈려요. 예. 네, 이단들도 전부 성경 믿어요. 네. 근데 더 환장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성경만 믿는데, 성경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만 믿는데는데 그 왜 다니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저기 어느 기업의 그 이단처럼 거긴 자기 원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만 믿는 이단. 그건 이제 해석을 자의적으로 사사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막 뜯어붙이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게 문제예요. 비슷한 게. 예? 교회 안에도 보면 막 그 공산당의 핍박을 통해서 또는 그럴 때는 성도들이 더 단결하고 더 분명하고 해지는데 요즘 제일 어려운 공격이 뭐냐면 전선을 없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전쟁에도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땅 뺏기 전쟁이 있어요. 이건 전선이 확실하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땅 뺏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누가 인민의 마음을 뺏느냐. 미군이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진 거예요. 네. 왜?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고 저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전선이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무슨 작전으로 바꿨는가 하면 이미테이션 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문화의 이름으로 온갖 기독교의 용어를 다 동원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 성서학당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마지막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진리의 싸움.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학당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배운 걸 또 교회 가서 나누고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이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조금 저분의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니 충신. 충신과 진실. 자, 진실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 누구와 이콜 대입시켜도 틀리지 않는가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어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이나 사유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유의 놀이도 아니고 개념의 장난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는 두 개로 결국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호리호리하냐, 살쪘느냐, 이런 걸로 나눠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싸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진실은 뭘 얘기한다고요? 진리, 진리. 충신은? 충신은 뭘 말할까요? 이 충신이라는 그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끝까지 목적과 임무를 이루는 것, 이게 충신이에요. 혹시 그 선생님 인생의 구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 말씀하실 것 가르쳐 줬는데 예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군요. 전제 이런 충신 충신 아니에요. 제 인생의 구호는 이거 저기 필기하세요. 아 끝까지 충성. 네, 저는 이제 그 맞아요. 핸드폰이나 맞아요. 이메일 끝에 보면 아, 충성. 항상 끝까지 충성. 끝까지. 아. 자, 충성을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하더라고. 그죠? 네. 아, 좋아, 좋아, 자, 해야지.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예. 네. 저도 군에 딱 입대를 했는데 선생님 보직이 뭐였다 그랬죠? 관심이 없군요. 당번병. 군대 말로 따까리라고 그러죠. 네. 제가 따까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스탠리스가 돼가지고 이게 병나겠더라고요, 병. 얼마나 고달픈지. 아, 그래서 이제 아침 점호 끝나고 딱 뒷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 구호를 불렀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우리 김상훈 학생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지를 우리는 아직 실감 사실 못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충성스럽고 진리를 가진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백마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보십시다. 자, 12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분이 오시는 목적이 여기 슥적 비춰지고 있죠. 자, 뭐로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싸우더라. 이게 현재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현재사죠. 예, 네. 네, 현재사죠. 싸우고 있는 싸우더라. 중인 거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중이에요. 네. 옛날부터 싸운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누가 백마를 탄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야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그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분이 싸워 주셨구나. 그때 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앞에 보면 24장로들이 다 경배하죠.
그 면류관 벗어가지고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었고요. 나는 내가 잘라서 내가 이거 뒤집었으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줘요? 어린 양께. 어린 양께 드립니다. 예, 손 내리세요. 이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이르르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린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나 이런 노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가야 돼요. 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다 쌓아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다 은혜를 주셨고 쌓아주신 그림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또 보십시다. 12절. 그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게 뭘까요? 눈에서 막 불꽃이 나와요? 아니요. 이거 다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뭘 뜻할까요? 정확히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상훈 학생한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상훈 학생은 저한테 오해를 가지고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끼리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와요. 그죠? 네. 이게 뭐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분은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누구에게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예. 이 땅에서는요. 인간끼리 찢고 벗고 해도 평가가 다 옳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50대 영웅이 60대 감옥 들어가고 60대 감옥 들어갔던 사람이 정권 바치니까 또 영웅되고. 그렇죠?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이 초계와 같은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영웅이 됐던 사람이 감옥 들어가고 감옥 들어갔던 사람이 또 영웅돼서 막 태극기 들고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람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평가라는 게. 그런 평가 기대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이 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뭐로 묘사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전제를 아예 깔고 살아야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평가 앞에만 서는 거예요. 네. 맞죠, 여러분?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많은 관들이 있고. 자, 이 관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많다는데. 성경에 몇 개가 없죠? 제가 이제 함정을 파느라고 몇 개일까요? 어느 강의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7개요. 요한계시록엔 모두 7개만 통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 자, 보세요. 이제 이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아, 로마 시대에는 늘 그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전쟁이.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끝나면 출정했던 장수들이 돌아옵니다. 네. 돌아올 때 패배를 한 장수와 승장의 모양이 달라요. 우선 첫째, 승리를 한 장수는 반드시 흰말을 타고 옵니다. 이해가 되죠? 네. 흰말을 타고 와요. 그래서 저기서 장수가 무슨 말을, 무슨 색깔의 말을 타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있는 그림이죠. 네. 오늘 이분은 무슨 색깔 말을 탔어요? 흰말. 그러면 이기는 자입니까? 패한 자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흰말을 타고 머리에 관을 몇 개 썼어요? 많은 관. 많은 관을 썼다. 자, 이제 이것은 군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전투가 한 군데서만 벌어진 게 아니죠. 동시에. 한 번 출정을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러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목동, 노량진, 김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한 6개월 이렇게 후에 병사들이 완전히 지치고 너덜댄 몸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머리에 승리한 지역마다 상징하는 관을 쓰고 와요. 관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개 지역에서 승리를 했으면 세 개. 관을 세 개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셀 수 없는 온전한 승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전쟁 문화예요. 여러분, 그 꼭 로마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그 좀 잔인한 전쟁 영화 보면 병사들 무슨 귀를 잘라가지고 네. 주렁주렁 치장하고 오고, 그러니까 내가 전명했다, 이겼다 이런 상징물을 하나씩 달고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저렇게 관을 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여기 무슨 옷을 입어요? 핏불인 옷. 자, 우리 그 저기 박진희 학생. 네. 여기서 핏불인 옷이 뭘 말할까요? 지금 계속 전쟁에서 익힌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싸울 때 그 하면은 적들의 피가 묻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 저걸 제가 어디 가서 물으니까 저 옆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혈의 피요. 이건 이게 뭐 보혈의 피하면 다 통하는 줄 알고 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진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핏불인 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처절함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십시다. 63장 이사야서 63장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서부터 우리 반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계속해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 전쟁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이 백마탄자가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장.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말씀 1하고 풋노트에 보면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분이 사실은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이건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테바는 결국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방주가 필요했었죠? 하나님이 이 땅의 폐괴함을 보시고 뭘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심판하시려고.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나이가 120년쯤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홍수의 심판까지 남은 시간을 대충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에 100여 년간 노아가 산 꼭대기에 나무로 직육면체 방주를 예비하죠. 방주는 어느 그림 성경 동화책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버섯꽃처럼
막 이렇게 날렵하게 그려놨던데 이런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주 그 설계 도면을 보면 그냥 직각 육면체입니다. 그리고 위에 창이 나도록 돼 있죠. 하나. 이유는 뭐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여기 보면 방주가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전제했던 게 뭐냐면 심판의 심판, 홍수 심판이에요. 늘 이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심판을 계획하실지라도 언제나 뭘 예비하세요? 구원을 예비하세요. 기회를 예비하시고 이제 거기에 그 말을 믿고 광야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것마저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그 내용이 전부 말씀 속에 약속된 내용들입니다. 14절을 우리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네. 아, 이때 또 한 무리의 그림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 누가 속했을까요? 여기에 누가 속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리 속에 속해지는 겁니다. 14절.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싸우다 그를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면 돼요. 따르면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나죠. 진짜 우리 힘만 의지하면 네.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은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면 진짜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공부도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하염없이 앉아있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원리.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속에 그 스며들어오는가 하면 이성이 온전하게 발달되기 이전에 잘못 들어온 정보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작용을 합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사탄? 창피하시다고 그럴 거고. 사탄은 무섭죠. 제가 안 무서워요. 창피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작은 거 같아요. 작죠. 침? 예? 주사? 주사? 저는 쥐를 제일 무서워요, 쥐. 아, 쥐. 예. 근데 이 제가 쥐 때문에 한번 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아. 예, 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쥐를 보면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고 무서워요. 뿌리가 있으시구나. 이게 이제 어릴 때 이 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 속에 꽉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아내는 방법은 온전하고도 합당한 지식이 대신해줘야 돼. 네. 저걸 밀어내고 그걸 집어넣어줘야 돼. 그걸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 이 신부 수업의 매뉴얼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정확한 원리를 새로 입력할 때 저 잘못되었던 비틀려진 원리들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저것 때문에 붙들려 있던 공포, 불안, 염려들이 물러가는 거죠. 그런데 저게 해결 안 되면 계속 우리 속에 뭐가 남을까요? 불안. 예, 세상의 원리에 붙잡혀서 두려움, 염려, 공포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 싸우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모르는 네. 거죠. 자꾸 내가 뭔가를 작용해서 네.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생들이 살아가는 보편적 원리가 그래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계속해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우리 반장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네. 한번 읽으세요. 찾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예,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뭘 가지고 세상을 단죄하고 구원하시죠? 말씀. 예, 검. 이게 계속 뭘로 성경에 일관되게 나옵니까?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찾습니다. 계시록 1장을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장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우리 박진희 학생 전학 오기 전이라 네. 자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16절. 16절이요? 네. 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이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오셔서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좀 위기가 뭐냐면 가장 큰 위기가 딴 거 아니에요. 뭐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 그건 줄어들어도 돼요. 그건 큰 위기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자들마저도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식의 이런 전달 방식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서나 설교단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요즘 그 선정 가운데 먹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뜯고 네? 그런 씹고 광고가 뜯고 있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저는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그 제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을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을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품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기자는 의의 말씀을 뭐 하라 그랬죠? 경험하라. 경험하라. 그 경험하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농도 깊은 단어예요. 네. 부부가 마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 같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먹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마지막에 우리를 그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 네. 얼마나 이 심판받아야 할 세상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그분만 붙쫓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 아멘. 특별히 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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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